아, 손가락은 지금 감각이 없어지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예. 아, 밑에 화면 아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희필름입니다. 아, 지금 나온 곳은 선자령입니다. 선자령이고요. 오늘 바람이 엄청 붑니다. 엄청 부는데 우선 아, 가볼게요. 우선 가볼 건데 아, 좀 무섭네요. 바람이 너무 붑니다. 아이젠 끼고 올라갈게요. 지금 손이 너무 추워서 아이젠부터 빨리 끼고 아, 박치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기가 원래 계단인데 눈이 하도 쌓여가지고 지금 그냥 일반 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등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아, 이게 맞나 싶네요, 지금. 아, 역대급 바람입니다, 진짜. 후! 아, 우선, 올라는 가볼게요. 네. 올라는 가보고, 아마, 텐트는 숨에 다치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자령 3.2km. 자, 선자령은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그 대관령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온 곳은 국사성황당에서 지름길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국사성황당으로 오면은 30분 정도가 단축됩니다. 네. 근데 힘든 건 비슷비슷해요. 여기 초입 임도길이 조금 힘들긴 한데 국사성황당은 주차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오지 않으면 조금 주차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저는 대관령 휴게소에서 주차를 하고 넉넉하게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일로 가볼게요. 네. 역시 동계에는 산행이 더 힘듭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숲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람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 소리가 엄청납니다. 에이,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거예요 지금. 좀 쉬다가 안전하게 등산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에이. 공포스럽습니다. 조금 바람이 제가 와본 선자령 중에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불고, 아까 전에 박배낭 메고 내려오시는 분들 얼굴을 좀 봤거든요.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산행에 지치셔서 그런 건가 제가 몰랐는데, 아 왜 그런지 알겠네요 지금. 아 몰라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게 멋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 공포스러운 건지 지금. 와 길도 잘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계속 밀려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구름 지나가는 걸 한번 보세요. 네. 아마 속도가 되게 빠를 겁니다 구름 지나가는 게. 아 오늘은 우선 좀 올라갈게요. 지금 촬영할 그 상황이 아닙니다. 네. 아 길도 지금 뭐 이런 데는 보이는데, 바람이 심하게 분 곳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도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오늘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올라가서 만약에 텐트를 못 치면은 밤에 내려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바람을 지금 바람을 몸에 맞으면 막 휘청휘청 돼요. 한번 좀 더 지켜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하도 불어서 발자국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발자국 보고 찾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꽤 많이 와봤죠. 길을 아니까 괜찮은데, 바람 좀 부는 날에는 선자력 혼자 오는 것을 저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예. 길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입니다 발자국이. 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길 여기 맞죠? 눈이 얼마나 쌓인 거.
몸이 밀립니다 지금. 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예. 거든요. 아, 안전을 위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 못 걷겠어요. 네. 이런 발언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가야 됩니다. 좀 더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진짜 이런 곳에서 발 헛디디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람 많이 불고 너무 추운 날에는 동계 백패킹 하지 마세요. 오늘 전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수년간 백패킹 캠핑 해봤고 선자령 많이 왔는데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왔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자연은 아 진짜 위대하다 느껴지네요 지금. 저 오른쪽으로 한 15도 기울어서 걷고 있습니다. 아, 손이 너무 춥습니다. 지금 해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되게. 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여기 앞주원이 있죠. 앞주원이 포켓에 헤드램프를 항상,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밤산행,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 제가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길을 헤매서 막 제 깜깜할 때 어두운 적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저는 꼭 헤드랜턴을 앞주머니에 놓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길을 헤매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입도 얼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네. 꼭 헤드랜턴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바로 뺄 수 있는 거 비상 간식 헤드랜턴 그런 것들 아시겠죠? 지금 좀 살짝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미리 헤드랜턴 꺼냈습니다. 지금 선자랑에서 야간 산행이라.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인스타에서 12월 중순쯤에 텐트에다 박살나고 보셨죠? 정말 위험합니다. 네. 선자령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럴 때는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아닌 것 같다,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은 동계는, 특히 동계 솔캠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시 내려가세요. 아깝더라도 또 다음 주에 오면 되죠. 네. 그럼 저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제일 공포스러운 게 하산할 때 해지는 건데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그거는. 근데 설산에 바람 이렇게 불고 혼자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여기 그래도 꽤 많이 와봤기 때문에 5번 이상 왔죠? 네. 저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만 않고 다치지만 않고 조심히 내려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춥네요. 그냥 오늘 하드쉘 자켓 입고 나름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강한 바람이 계속 맞으니까 춥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요. 네. 얼굴은 지금 시뻘개진 지 오래됐고요. 따뜻한 사케가 먹고 싶네요. 네. 지금 정신 못 차렸지 지금. 그죠? 그러면 너무 더 껌껌해지기 전에 말도 안 나오네요. 조금 속도 좀 내겠습니다. 네. 이게 얼어가지고 지금 안 꺼집니다. 꺼졌다. 지금 하산 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가 좀 넘었는데 딱 5시네요 근데 산이라서 그런지 해가 빨리 지죠. 그래서 지금 밖에는 조금 해가 많이 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람 엄청났습니다. 네. 오늘 온 곳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백패킹 3대 성지. 지금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네. 3대 성지 지금 선자령에 왔는데
와, 진짜 제가 해본 백패킹 중에 가장 날씨가 안 좋았어요. 가장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눈도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길 가다가 발 헛디디면은 그 무릎까지 무릎 이상으로 빠지더라고요. 길이 잘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중턱에라도 치려고 했어요. 근데 중턱에도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무리하지 말자. 예.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다다음 주에 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아쉬운 마음, 그리고 좀 공포스러운 마음 두 개 모두 갖고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멍하네요. 예, 멍한데 구독자님들도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겨울. 예. 그리고 솔로 캠핑, 솔로 백패킹이면은 더더욱 절대, 예, 진짜 위험합니다. 네, 정말 위험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혼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어떻게든 백패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바람이 이 정도일 때는 아마 내려왔을 것 같긴 한데, 네, 혼자일 때는,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혼자일 때는 위험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날씨 좋은 날, 그리고 날씨가 안 좋더라도 그냥 살짝만 안 좋은 그런 날에는 해도 되겠지 싶은데, 그래도 날 좋은 날, 그런 날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동계는 가급적 지인들과 함께 다니십시오. 저 그래도 선자령 한 다섯 번 넘겨왔는데도 꽤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와, 자연은 위대하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람 지금 2시간 반 동안 맞은 것 같아요. 예, 2시간 반 좀 안 됐네요. 예, 박배나 한 번도 안 내려놓고 지금 엄청 맞았습니다. 예. 영상 즐거우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예, 밑에 화면 아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즐거운 낭만 타임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